안녕하세요. 로라세컨 카팔로입니다. 저는 지금 빵순님하고 자동모의 빅준님과 함께 관항으로 가려고 지금 라운드로 포장했어요. 난 이미 찍고 있었죠. 아, 이러고 찍고 있는데 누나도 이렇게 찍는 거야. 그래서 아 역시 유튜버다. 자전거 같은 특수사물은 이렇게 따로 짐을 붙여야 돼요. 오늘 시작부터 맥주를 시켰어요. 안녕. 2시간 정도 연착이 돼가지고 지금 출발합니다. 미지근한 맥주예요? 네. 이런 그래서 이거 쓴 것 같은데? 아, 노른컵이 있네. 벌써 웃고 있어. 벌써 웃고 있어. 딸면서 웃고 있어. 지금 눈으로 벌써 멋있겠어. 거품 실한가요? 숙소에서 조립을 하는 모습. 무섭단 말이지. 왜냐면 혹시 자전거에 문제가 생길까봐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게 다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출발할 때까지 괜찮았어. 괜찮았어. 이때까지 괜찮았어. 발걸음이 신난데. 응. 경쾌하잖아. 이거 봐, 댄싱. 저 안정이 안 되질 않아. 심박이 안 떨어져가지고 이거 댄싱하고 나서 심박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어필인데 너무 빨랐어. 그러니까 이 형이 거울에 동사를 얼마나 지는 거야 했다니까. 나 마음 포장 보러 가. 되게 옛날 시멘트 바닥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거의 준 그래블 느낌 납니다. 피로도가 좀 있어. 빨리 못 아, 우리 첫 번째 카페? 아니 나는 사실 나에게 너네 그냥 처음 하는 거였잖아. 너네들의 그 체력이나 이런 걸 내가 모르잖아. 내가 쉬고 싶은데 뒤에서 뭐 좀 쉬자니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찜통 안에서 벨로서 타는 느낌. 어, 사우나 안에서. 찜질방 안에서 사우나. 심박이 170에서 안 떨어지다가 멈추니까 이제 150까지 떨어졌어요. 오. 원샷? 와우. 자기소개 해주세요. 누구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자동모의를 찾아주세요. 여기는 빵손님. 한잔해. 야, 역시. 레몬 그린티. 레몬 모름. 보냉 물통이 왜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어, 내 거 먼저. 자, 이거 일반 물통. 아우. 아우, 씨. 자, 보냉물통 갑니다. 물통, 해물백. 선크림을 더 발라야겠어요. 선크림은 앰플. 맞아, 나 선크림 발라서 많이 안 탔잖아. 자덕 라인을 엄청 걱정했는데 거의 안 생겼어. 이거 커피야? 카페다. 간장 아니야? 카페다. 아니, 원래 커피 이렇게 줘요? 응. 너무 맛있어. 와. 그래서 가만히 있어. 와. 맛있죠? 달달해. 맛있어요, 이거. 커피는 한 잔이고 사실 이게 더 최고예요. 이거 맛있네. 맛있어. 나 콩두. 근데 나 진짜 그 이날 더워서 정신 나갔었나 봐. 맞아. 나 지금 처음 본. 지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우리 커피 세 잔에 하나 둘 셋 넷 뭐 뽑는 사람 전화 오지. 네, 5천 원. 이야. 이야. 좋다. 행복하다. 그러나 3분도 못 가지. 맞아. 맞아. 특히 이거 이 열이 엄청나게 올라오니까 딱 우리 하다가 라이딩 하다가 딱 멈춘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 맞아 맞아. 맞아. 여기서부터 쫙 뜨거워지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또 타고 싶지 않나요? 신발이 178이에요. 별로 밟지도 않았는데 신발이 너무 높아 뜨거워가지고. 아 너무 더워. 그 달리다가 멈추면은 불이 붙은 느낌이야 몸에. 맞아. 와. 아 페달 조금 안 돌리면 발바닥부터 뜨거워지고. 진짜 지금 몸에 열이. 와. 우리 지금 30km도 안 탔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25km? 지금 남아있는 게 16km인데 그 16km를 못 가겠어. 18km 가다가 터질 것 같아. 18km 남았어요? 와 끝내주는 거. 와. 지금 얘 목표 온도가 31도거든요? 근데 너무 시원해. 베트남 마트 냉장고에는 일단은 콜라, 이온 음료. 베트남에서 파는 에너지 드리는 게 너무 달았어. 한번 엄청 달았어. 바카스. 아 바카스 맛이야? 타우린이 듬뿍 들었나 보다. 와우. 먹어봐요. 이거 어때? 엄청 달달. 근데 자기 필요해. 먹어. 나 콜라 먹어. 아 열사병 걸리면 이런 느낌이구나. 살이 뜨거운 게 아니라 몸 속이 뜨거워가지고. 맞아 맞아. 내가 수육된 느낌이었다니까. 너무 더워. 개더워요. 아 상훈이 얼굴 왜 이렇게 하얘? 원래 하얘요. 원래 하얘. 나는 왜 이렇게 검고 빨개? 오빠 술톤이야. 바로 오라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기서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들었죠. 나가기가 싫은 거지. 맞아 맞아. 원래면 50km 평지면 진짜 금방 끝나는데. 금방이지.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첫날은 베트남 도로나 이런 좀 시골 풍경을 좀 여유롭게 좀 이렇게 감상 시키고 싶어가지고. 아 왜 저래? 왜 저러니? 진짜 왜 저러니? 야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야 소민이 보호 좀 하자. 아 난 이미지 관리 없어서 그런데 되게 신기하네. 저렇게 됐구나. 아 오늘의 피날레를 향해 가봅시다. 2km 남았어요. 2km 뒤면 뭐 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2km 뒤에 맥주 먹자. 거의 끝나간다고. 복근이 있네. 거의 끝나가거든. 아. 3km밖에 안 남았을 테니까. 오빠 페달이 이상해. 지금 내 하반신과 상반신이 따로 놀고 있어. 그런 것 같아. 이거 둘이 쌌을 때구나. 미쳤나봐 진짜. 깜짝이야. 그러니까 지금 원덕이잖아. 아이고. 이제 난 겁나 무덥지. 끝.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첫날 라이딩이 마무리됐고요. 라이딩은 45km 정도? 백두코도는 높지 않았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봤더니 시간이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네, 일단은 건배. 스윗 밀크. 정말 땡이지. 맛있다? 정말 맛있어. 이거만 다섯 개 먹었다. 나 마지막 날 살이 개쪄가지고. 저거 와. 진짜. 진짜 존맛해. 연유. 다 먹었어요. 링! 통통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는데 여기 이게 있어. 엔초 모임. 아, 이게 운전, 이게 모임물이라고요. 운전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운전할 때 이거 찍다고 겁나 시원해. 완전 시원해. 짠샤이! 아이 좋아라. 너무 시원하다. 잘 어울려. 이제 튀면 돼? 튀면 돼. 신기하죠? 이게 되게 바위가 특이하게 생겼어요.